오늘 그래서 말이죠. 제가 오늘 오늘은 좀저 새로운 일일 매니저를 구하려고 했는데, 공지로 남기고 뭐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까운 데 사는 사람 부르는 게 맞지 않나 그래가지고 또 영스트 데리고 왔습니다. 들어온나? 그런 거 하지 마. 인위적이야. 네. 자기적이야. 오늘 앉아라. 좀 찌꺼우시네요. 어? 오늘 찌꺼운 편이시네요. 방송이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고 어서 오니라. 우리 맹금류. 이거 왜 반대? 꽝. 대주 안녕 뽀뽀쪽. 어서와. 안녕하세요. 애교야 이뻐요. 애교랑 결혼해 주세요. 저도 예뻐요. 감사합니다. 주영아, 솔직히 너 코트랑 사귀지? 알라견들한테는 아니요. 다른 얘기다 보여요. 아닙니다. 전혀 안 사깁니다. 주영게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가까이 사니까 이게 참 좋다. 제가 이렇게 달려오고, 그쵸? 그래. 안녕 주영, 오늘도 이쁘네. 기윽기윽, 오늘은 여기서 보니 좋구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맨정신에. 오늘은 멘탈이 좀 코트 미소 괜찮거든요. 귀여워. 코트맨 안녕, 앵뮤 안녕. 안녕, 안녕. 꽝, 태훈이한테 직접되는 여캠들은 다 꺼져. 꺼지지 마시고 많이 좋아요, 와주세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여캠분들 꺼지지 마시고 다 와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뭔 할머니 옷을 오늘 입고 왔냐? 방송만 하자, 방송하라니, 자고 가라니. 어? 지은이 버벌이에요. 소리 하지 말고, 애들아. 버벌이야? 이거에 반대. 꽝. 자, 일단은 네. 그냥 기가래. 지발 답답하네. 일단은 네.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랄프가 없는 날에 이렇게 또 주영이 왔으니까, 오늘 하루 네. 수고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해야 될 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좀, 제가 몸이, 건강이, 컨디션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건강한 특식을 좀제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또 유튜브 각도 좀 잡기 편한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쿡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장보러 갈 거고요. 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요리는 제가 할 거예요. 뭐야? 난비나 나가 내가 시작해. 나가는 줄. 주영이는 오늘 저 시다를 할 거고요. 국방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치마 하고 해가지고 오늘 제깍제깍 이런저런 유튜브 콘텐츠 핑계 대는 거 보니 참 티가 나네요, 태훈 씨. 눈 마주치지 마, 장님 눈 마주치지 마, 장통입니다. 자리에 눈 마주치지 마. 보내겠습니까? 장통이 어서 오고 그 자리해라. 자리해라. 얼굴이 랄프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윤종원 센세.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중이십니다. 정숙하세요. 제가 이번에 또 저 누나네 집을 갔다 왔잖아요. 아 죄송해요. 이만큼 안 다가갈게요. 죄송합니다. 고맙네. 이 채팅창에 가서 내가 안 보이니까 이러고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러고 볼게요. 죄송해요. 화가 많은 오늘 흥청망청 화가 금방 나셨네. 흥청망청은 뭐야? 어지간히 화가 많이 나면 혹시 생리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남자한테 생리하냐고? 죄송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추석 때 우리 누나네 집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매형네 어머니 네. 사부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부 뭐 아무튼 예 사부님 맞을 거야. 그래서 그 LA 갈비랑 굉장히 많은 것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 와인을 좀 먹었는데 그래서 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을 좀 봐서 좀 오늘 메뉴는 관자 키조개 관자에다가 칼집을 내서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일단 키조개 관자를 큰 이렇게 두툼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가 이제 맛술을 좀 담가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야채랑 아스파라거스랑 이것도 좀 손질 좀 하고 버터도 예 버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요 버터 들어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잠깐 담가 놓고 이제 그 사이에 좀 이제 뭐 준비 좀 해 놓고 아스파라거스, 마늘 뭐 이렇게 있고 팬에다가 예 올리브오일 쑥 두르고 그 위에다가 버터 싹 두른 다음에 예 마늘은 편마늘로 쓱 썰어가지고 이 관자, 담가놨던 관자, 비린내 제거한 관자를 그대로 올리기 전에 칼집 슥슥슥슥 해가지고 올리고 이제 버터 이제 끼얹으면서 관자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시다한테 저 새우 같은 거 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한 와인이랑 해서 오늘 저 쿡방 플러스 먹방 예 그리고 약간 좀 고급진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야, 우리 형수님 남 다 된 거 이거 주종은 와인인가요? 응? 이거에 맞네. 와인을 먹나요? 와인도 좀 보르도산 와인이라든지 이런 좀 괜찮은 와인들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와인 좀 아니? 저요? 아니요. 잡는다 조심해라. 와인 모르니? 네, 잘 모르지만 저는 드라이한 걸 좋아해요. 달달한 겁니다. 이영수트 너무 귀여워. 이 새끼 보르도산 와인밖에 모른다. 뭔 소리예요? 제가 주로 먹는 와인이 로마네 꽁띠인데. 자일다는 1415는 네. 적용되는 날인가요? 로마네 꽁띠도 모르면서 무슨 와인도 안다고. 바디감 훌륭한 보르도산 로마네 꽁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아,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아, 좀 할머니 옷을 왜 입고 왔냐 너? 진짜로? 옷으로 갈구세요? 어? 근데 옷으로 갈구세요? 이런. 예쁜데? 이런 비행시 너는 약간 그 홍대충처럼 입는 게 그게 어울리더라. 그래요? 약간 부잣집 손녀 느낌도 좀 나긴 하네. 너 근데 들어보니까 집 잘 산다면서? 아니요. 잘 못 살아? 뭐 집 잘 산다고 하지 않았었나? 내가 그 얘기를 어제 시청자들한테 좀 들었었어. 요즘 네 방송에 좀 내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 네가 은연 중에 너희 집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 좀 그런 걸 좀 이제 내비쳤다고 하더라고. 제가 언제요? 아니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 어? 제가 언제 그러지 않았는데? 네. 아.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뒤에서 무슨 소리 났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엉덩이 아파. 아 의자를 자른 거 안 주면 안 돼? 아 이거 아 나 장비야 씨. 그래서
앵냐 어디 모자라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오늘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이제 댓글에 뭐 공 게임을 해라, 공포 게임을 데리고 해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재미가 나올 것 같진 않아. 소리나 지르고 무섭다고 하면서. 너무 달다. 나 별로 무서운 거 안 무서워. 나 잘 안 놀래. 그래서 내 감은 오늘 이 장 보고 그런 또 요리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뭐 근사한 와인에다가 먹방 한번 끼얹고 이제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뭐요? 오늘 코트를 편안하게 해주기. 이거에 맞네. 방셀 오늘은 몇 주 계획이신가요? 어, 곤약이 방셀 나왔네. 오케이, 곤약이 적어 놓을게. 축하드립니다. 그 감이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에 맞네. 꽝, 나 방셀 이미 있는데. 예. 주영이 데리고 공포 게임 하라는 애들은 아직까지 뭐 약발방 해라. 오늘 뭐 GTA 해라. 뭐 이러고 약간 좀 그냥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건 맞지. 그래서 진짜 저는 재방송할 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따 예. 커플 룰렛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나를 망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애들. 예. 지능이 낮은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데이트나 예. 해주세요. 달달하게.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색다른 이런 쿡방을 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좀 보셨으면 하고 그런 네, 그래서 와인을 먹는 거예요. 와인을. 예. 나는 술 별로 먹고 싶지가 않고 주영이랑 만날 때마다 일마랑 맨날 술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성지고가 지능 타령한다. 우리 애저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맙습니다. 성지고가 지능 타령이네. 우습다. 비용신 니는 여름 성경학교 나온 새끼가 니는 강퇴 줄게요. 예. 개돌아 이 새끼가 내 목소리 톤만 들어도 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텐데. 예. 꺼져. 근데 제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랄까 좀 그 오늘 좀 나른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축축 처지고 집에서 사실 잠만 자고 그랬는데도 좀 많이 나른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에반데. 네. 꽝 나왔네. 이거 에반데. 아 슈슈슉 샤샷. 이 새끼 신났네. 여기 신났어요. 우리 에저테인먼트. 일만 신났네. 잠을 잤는데도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넌 뭐 컨디션 괜찮냐? 저도 오늘 조금 텐션 안 좋았었는데 흐리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난 여기 오니까 갑자기 텐션 올라간다. 여기 오면 텐션이 올라? 다시죠. 왜? 텐션이 왜 올라? 몰라. 그래서 그 오늘 좀 장을 보고 뭐 이런 방송을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예,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저예요. 제가 걱정스러워요. 예, 텐션도 좀 이렇게 팍 올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진짜 오늘만큼은 최대 위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제 되게 기분 좋고 어제 되게 막 텐션 높고 즐거웠거든요. 방송이 여러분들이 저 아무리 공격해도 별로 찐텐도 안 나오고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좀 제 기분이 많이 좀 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송할 때. 근데 사실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원래는 이제 휴방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오늘은 못 참을 것 같아. 이마 좀 예예. 그래서
주영아 오늘 술 먹고 적당히 하자. 코영 좀 괴롭히지 마. 아니요, 저희는 저 오늘 뭐 술 안 먹을 겁니다. 와인을 일단 사서 좀 괜찮은 와인들이 좀 있는지 좀 보고, 예, 좀 와인 칠링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링을 좀 해서 바디감을 좀 이렇게 느끼고. 우리 너만 있으면 기분 좋아져? 너 와인 안 먹어봤잖아. 너 와인 알아, 네가? 나 먹어봤어. 어머니가 아버지.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그 오늘 좀 와인을 좀 먹고 싶네요. 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매형이 그 와인을. 또 무지성 미국 컨질 털에 좀 등장했네요. 그래서 매형이 와인을 즐겨서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인을 좀 먹고 오늘 그렇게 방송을 좀 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때 감 상황에 맞춰서 좀 할 거고, 일단은 제가 오늘 밖에 안 나갔어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우중충해지고 랄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외로워요. 집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미치겠네. 그래가지고 공지를 썼었어요. 좀 네. 나가라. 우중충한 좀 그랬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예, 뭐 오늘 방송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닥치고 빨리 나가. 빨리 해. 이러지 말고 그냥 천천히, 예, 차분하게 이렇게 방송을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템포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네. 얘기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좀 저기 하도록 할게요. 말해 뭐. 이럴 때 달려오는 게 접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래, 고맙다. 근데 뭐 어쨌건 자기 방송 안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는 주영이 굉장히 좀 고마워할 일이에요. 네, 이웃사촌 좋다는 게 어디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야 지금 그게? 뭔 무서워. 행동할 때마다 무서워. 이웃사이 좋다. 무서워. 눈치 강아지가 귀여워. 오늘 좀 무서워가지고요. 아, 내 이런 모습 처음 봤구나. 네. 귀엽게. 아, 그 말끝을 흐리고 말을 더듬는 엄마, 그런 행동은 조심해요. 하지 말고 그냥 뭐 편하게 대하세요. 네. 아, 내가 좀 예민해서. 과학적으로 레드와인은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그 욕구를 증가킨다고 합니다. 꿀팁 쇼피어. 오늘 저는 욕망을 다 빼고 왔기 때문에 탐욕을. 무슨 욕망? 나한테 욕망이라는 게 있니? 욕망 있죠. 무슨 욕망? 무슨 욕망? 몰라요. 어? 몰라. 모르니? 그냥 오늘은 진짜 딱 윤태훈만을 위해 왔습니다. 너 누가 여기다 입대래? 아, 죄송해요. 아니, 여기다가 이거 립스틱 자국 묻은 거 봐. 야, 네 컵에다 마셔야지. 뭐 하는 짓이야. 애저 소유요. 일단 넘어가. 아, 아, 맛있다. 아, 저 원래 물 마실 때 이렇게 마시거든요. 간접 키스 야무지다. 추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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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룩. 그러면 부럽습니다. 그저 부럽습니다. 어? 주영 게이가 형 티셔츠 뒷덜미에도 자국 남겼다 확인해봐. 응? 뭔 말이야? 주영님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이고, 살초기가 500개 너무 고맙다. 살초가 어디 가? 너 또 일하러 가냐? 난 네가 무슨 일 하는지 좀 궁금하다. 왜 항상 12시쯤 되면 살초기는 떠날까? 너 뭐 약간 뭐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냐?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어? 말해봐. 위? 너 혹시 가게 일해? 아, 저 새끼 비스티 보이지네. 아유. 저 그거 봤어요, 영화. 접어 임마. 형도 예전에 압구정에서 아빠 방에서 진짜
일하다가 형이 그러다가 BJ기로 들어온 거잖아. 아빠 방이 그거야? 아, 나 같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아빠 방 그거 선수. 하는데? 아빠 방 선수야. 그거. 압구정에서 예전에 일했었어. 일하다가 일로 왔지. 그래 아무튼 저 그런 일은 정신을 해친다. 네가 돈을 아무리 만진다 그래도 사실 그 일은 너의 정신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나오길 바란다. 능지도 떨어지는데 능지 백숙이나 끓이자. 아 진짜 재미없다. 저런 말을 하지? 일단 1,000원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방석 바꿨는데 냄새 맡아보세요. 참으로다가 귀엽네. 아무튼 자 이제 네. 보조니까 술 장사합니다. 25노마 좀 이따 올게. 술 장사한다고? 다음에 먹으러 야, 갈게요. 너는 왜 형을 초대를 안 하냐? 그럼 너 그 술집에 나도 초대를 좀 하고 그럼 좋잖아. 뭐 드릴까요? 사장님 저기 저거 하나 줘봐. 뭐 이렇게 저 적을 만한 그렇지 그거 하나 갖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네. 재료를 네. 갖다가 써야 돼. 알았지? 네. 오늘은 쿡방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 그 방송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하냐? 뭐해? 뭘 적어? 코트 선생 레시피. 이 정도는 알아서 할 그 자유권도 주세요. 주영. 응? 너 서른이야. 내가 서른해 지금. 너 외모가 상당히 어리다는 거 알아. 근데 넌 좀 뭔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서른해 지금 오빠 도와주겠다고 내 방송 안 하고 왔는데. 또! 코트 선생이래. 이게 36? 2단계지, 2단계. 2단계? 하나하나가 예의는 지킨 거야. 주영아. 고마워. 이거 칭찬이야, 이제.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까 저기 쇼츠를 좀 보다가 사실 이 방송 기획하게 된 것도 오늘 집에서 그냥 의미 없이 겜디남이나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게임만 주구장창 동태눈깔 뜨고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쇼츠 보다가 떠오른 아이디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가 쇼츠였다. 이세기 그 황정민 닮은 쇼츠 유튜버 보고 쿡방 한호 키우. 정확하게 알고 있네. 자 오늘 해볼 요리가 요거야. 관자 스테이크. 이거 왜 소리가 안 나노? 여기. 자 관자 잡아가지고 겉껍질을 벗기는 거야. 관자 저거. 일본산 비컨도 아니야? 그리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서 맛술을 사야 되니까 집에 맛술이 없거든. 네. 맛술 사야 돼. 그리고 네가 할 거는 관자를 껍질을 제거하고 맛술에다가 담가놔. 그러고 나서 10분 동안 좀 토크하다가 10분 뒤에 칼질은 내가 하는 거야. 수석 주방장이 원래 하는 거거든. 혹시 새우도 사도 되나요? 응, 새우 괜찮아. 네. 올리브유 있나요? 올리브유도 사야 돼. 네. 올리브유, 소금. 네. 겉면에 둘러주고 일단 올리브유를 겉면에 두르고 그 위에다 소금 이렇게 뿌리고 후추 좀 뿌리는 거지. 네. 소금 후추 다 있고 올리브유만 사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올리브유 3큰술이랑 버터도 하나 사야 돼. 버터도 하나 사야 돼. 네. 그리고 마늘. 네. 마늘은 조금만 사가지고 그 조그만 칼 내에 그 칼이 있거든. 전용 칼이 편 마늘로 저렇게 썰어갖고 올리브유에다 일단 볶아놔. 네. 감바스 하듯이네요. 그 다음에 자리 체인지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구울게. 네. 아 그리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좀. 그리고 저기 아스파라거스. 네. 아스파라거스 사야 돼. 양파도 넣으면 맛있겠네요. 까불지 마라. 네. 이거야. 이거에다가 와인을 이제
가서 고르면 되는 거야. 와인. 그리고 혹시 이제 플러스로 뭐? 혹시 소주가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어묵탕. 아, 어묵탕은 괜찮은 것 같아. 어묵탕. 왜냐면 저 스테이크만 먹고 우리 혜성이가 처음부터 요리하는 거 보여줘. 와인만 저기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 너 요리도 하나 뭐 준비해봐. 오득탕. 어묵탕? 네. 어. 그게 최선이니? 너무 쉽게 음식인데. 아니 육회 봐봐. 없어? 육회? 육회를 왜? 술비덕 디귿디귿. 아, 오늘은 그냥 저 기분 좋게 와인 칠링만 좀 할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예. 그 정도만 할 거고 국물 하나 정도는 괜찮겠네. 너는 어떤 요리 할래? 어묵탕. 하라는... 어묵탕. 그게 최선이야? 전에 너가 오이도 갔다고 나서 다음 날 우리 집에 와갖고 된장찌개. 된장찌개랑 볶음밥이었는데 볶음밥. 그 볶음밥도 사실은 냉동 볶음밥이잖아. 아니야? 아 진짜 밥에다가 네가 해서 다 한 거야? 싼 거였어? 어. 오호. 말 정신없게 하네. 진짜? 어. 난 몰랐어. 나는 그건 줄 알았어. 그 볶음밥 저 회사 이름 뭐죠? 그거? 그런 거. 어 그런 건 줄 알았었어. 어 근데 산 것처럼 맛있더라. 그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었어. 고마워. 어묵탕을 한다. 대파에 청양고추. 어. 적었네요. 네. 그래서 소주는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 아, 술을 먹고 싶지가 않아. 예. 술을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술 먹어도 저 일마랑 방송할 때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예. 저도예요. 아, 빨리가 문 닫아 하시는데 저기 24시간 예, 큰 저기 그 있어요. 마트가. 예. 그래 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어묵탕이 근데 가장 간단하고 뭐 그런 거겠지? 빼빼로 네. 게임도 한번 조지죠. 아 재미없어요 그거는. 빼빼로 게임. 그러면 또 아니 더 이렇게 탕을 얘 말고 다른 것도 아이디어 주시면. 그대가 가장 잘하는 음식은 뭡니까? 저 웬만한 거 다 합니다. 아 웬만한 거? 응. 그러면은 아니 내가 근데 지금 딱히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 어. 근데 나는 어묵탕도 괜찮은 것 같아. 어묵탕 진짜 잘 끓이면 개 맛있거든요. 근데 나 단 거 싫어해. 어묵탕이 달 수 있어요? 달지. 그 약간 어묵탕 요즘 이제 냉장식품 그냥 사면은 안에 이렇게 소스하라고 그 이제 물이랑. 난 그걸로 안 할 거예요. 어? 국물 내서 할 거예요. 알아서. 오~ 무랑 이렇게 사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저만의 레시피가 있어요. 아 무랑 대파랑 사가지고 진짜 오 그렇게 네. 한다는 거야? 네네네. 요 마지막에 다시닭 한 세 번 척척척 해주면 끝나요. 너 아주 멋진 아이구나. 생각보다 좀 야무네. 저 되게 신부감이에요. 신부 네가 신부감이야? 네. 관심 갖지 맞아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야, 넌 점점 목소리가 허스키해진다. 요즘 이것 때문에 속상해. 그지? 응. 주장금 개먹자유. 아니 넌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방송에서 결혼에 대한 얘기 존나 많이 했었거든. 그 비혼주의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이제 비혼주의거든요. 뭐든지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나의 영향을 받지 말길 바란다. 그대가 저에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는 뭐 결혼 그 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저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그 울타리를 지지하고 싶어. 말을 참 너는 보면은 좀 저 추상적으로 하는 그런 좀 좀 그게 있다 기질이. 뭐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36 아닌가요? 내조를 한다라는 건가? 예. 얼마 뭔 말인지. 아 저렇다고 한다는 거 아니야. 울타리가 강해지려면 뭔가 그걸. 그러니까 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얘기였지.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결혼을 같이 하지 뭐 혼자 하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나오는 말처럼 현모양처가 꾸미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꾸미지. 근데 결국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같이. 같이 좀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응.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있는 거잖아. 응. 그 여자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니? 여자 역할? 응. 그런 거 일단 나누는 거 자체가 만약에 나눠야 한다면 나는 남자가 조금 더 원하는 일에 있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서포터 해주고 싶기도 해.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잃고 싶지도 않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뭐 우리 결혼할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굳이... 난 남자가 이제 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저 그런 이제 바깥 일을 하는 바깥 사람, 안 사람 이런 얘기가 있잖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거지.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일을 하면 그거에 있어서 친구 면접 ON. 그거에 있어서 좀 이제 내가 아내의 역할로서 서포터를 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뭐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려준다거나 아니면 일을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집을 집안일 걱정 안 하게. 그러면 빨리 할 줄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세탁기랑 건조기 다 있는데 뭐 빨래 할 줄 아는 게 뭐가 좀 옛날처럼 시냇물 가가지고 빠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섬유유연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것도 못, 그런 거 못해서 오늘 랄프님이 없어서 우울했던 거예요? 그 건조기 같은 거 돌릴 줄 알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응. 그 친구류는 언제, 그러니까 친구류 빠는 그거는 어떤 주기로 빨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친구류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일단 빨아야 돼요. 왜냐면 나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응. 오, 나 2주에 한 번 하거든. 난 강아지 때문에. 아기 온 힘. 베개 이렇게 커버 벗겨갖고 속커버랑 다 벗겨갖고 애벌 발레하고 이런 것들 다 알아? 뭐 기본적인 그런 걸 다 배웠나 보다. 아니 배운 거니? 아니면 네가 스스로 터득한 거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였어가지고 나는 항상 내가 장려고 하다 보니까 지면이 아예 뭐 완전 완벽해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근데 이 정도는 야 너 되게 너 대단한 아이네. 너 너희 집 한번 가볼까? 오늘 차라리 너희 집 가서 요리를 할까? 가요. 아니 진짜로 그런 상태인지 한번 보고 싶네. 가요. 어? 가요. 아 이거 사전에 절대 얘기 안 된 거거든요. 가서 한번 쓱 볼까? 응응. 근데 우리 집 주방이 좁아서 저게 다 되려나 막 이렇게 하려. 몰라 가. 아예 그것도 못하면 비웅진제기. 내 말이. 근데.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하면 병진제끼라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 찌발제끼들이랑 병진제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성분들 중에서. 예. 그죠? 찌발제끼랑 병진제끼가 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 나 병진제끼 해. 귀여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게 난 뭐 그렇게 뭐 흠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흉은 아니라고 생각해. 약간 그런 거예요? 이쁘고 몸에 좋으면 됐다 이런 마인드예요? 아니 아싸리 나는 결혼은 현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돈을 잘 벌든가 아니면은 집안일 야무지게 하든가 금수저던가? 그치 금수저여도 좋겠지. 금수저면은 솔직한 말로다가 뭐 집에 아줌마 쓸 것이고 살림 알아서 지가 할 것이고 뭐 적어도 남편 차 한 대쯤은 독일 3사로 딱 한 대 뽑아줄 수 있지 않겠어? 뭐 남자는 탄력 받아서 더 열심히 일하고. 금수저의 기준이 뭐예요? 뭐 그 집안 주영이 사람... 집 가서 주영이 걸로 방송 켜주자. 아 내 방송으로는 저 아니 말해봐봐. 그 집안 사람이 그 독일 3사 하나씩 다 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정도면 금수저의 기준인가요? 아니지. 아빠가 카푸어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카푸어거나. 다 일시불로 샀는데. 아 진짜? 우리 아빠 철칙. 일시불 못할 거면 사지 말자 마인드. 그럼 금수저인가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못 타는데? 엄마는 국산차 타요. 엄마는 국산차? 엄마 아빠 이혼하셔가지고 되게 달라요. 그렇구만. 네.
그 아버지가 너한테 품고 있는 어떤 기대 이런 것도 있겠네. 우리 아 그쵸. 아빠는 이제 좀 아빠와 같이 이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나한테 뭔가 사업을 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 어 진짜. 응. 나를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끔 뭐 이끌어주고. 잠깐만 왜? 내가 무슨 말 실수를 했어 여러분들. 뭐 없어? 오늘 매니저를 한 다섯 명 줄 테니까 그냥 저 막 찐 냄새 나고 어 목 뒤에 여드름 나고 여드름 고른 애들 있잖아. 여드름 끄트머리 이렇게 하얀색으로 튀어나온 애들 좀 그런 애들 좀 쳐내주면 안 될까? 내가 방송을 할 때마다 여자랑 방송하면은 어 막 그 거북목 거북 유방단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쳐내주면 안 될까? 난 왜냐면은 진짜 게스트 방송 할 때마다 그 성별이 여자잖아. 그러면은 막 그 좀 어 기욱 찐들 넘치는 찐들이 좀 많아 내 방송에. 이 볼록 렌즈 안경 낀 개자식들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짜 저기 할게 여러분들. 이번에 경고를 한번 하고 구두 경고를 하고 아 코트가 얘기하는 그 대상이 나인 것 같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닥쳐야겠다. 어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었고 말 한 번 못 섞어본 나 같은 개병신이 채팅창에서 이렇게 뭐 쿨한 척하면서 채팅치는 거는 좀 역겹다 스스로 자각을 하고 예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웬만한 저 매니저 안 줄 테니까 예 천혜란 얘기를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방송에서 우리 다 같이 방송을 즐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저 아버지에 대한 기 아버지도 너에 대한 그 기대가 그 정도고 주님 곁으로 보내드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니야 근데 요리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맞겠다. 네. 그리고 사실 사전에 얘기된 것도 아닌데 너희 집을 갑자기 가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예의 안 맞지. 그리고 강아지도 두 마리나 있다잖아. 그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쿡방과 예 그리고 좀 뭐 여러분들이랑 좀 편하게 좀 그런 느린 템포의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어서 오고 사이다 어서 와. 아 요리는 내가 해야 돼. 요리는 내가 할 거야. 얘한테 막 너 아까 보여줬던 그 쇼츠 보고 할 수 있겠어 너가? 전 집에서 감바스 친구들 그 뭐야 오면은 간단하게 감바스에다가 와인 마시고 이러는데요. 전 집에 일단 감바스 재료가 웬만하면 항상 있어요. 아 진짜로? 믿고 맡겨도 되나? 아니 나는 내 그 칼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 아 진짜로? 오냐 아 오냐 네. 아 진짜로 내 칼 칼만 지금 몇십만 원짜리 칼이야? 아 그래요? 어 칼 한 자리에 칼 끝머리 이제 윤태훈이라고 있지 이름 적어져 있어. 예전에 셰프 준비하고 있었거든.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기운. 아 그래 마음에 또 어서 온나? 진짜예요. 그건 진짜 팩트예요. 팩트. 진짜 팩트고 그러면은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차가 없다 오늘. 차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네 차를 좀 타자. 뭐 이런 것들 뭐 다 담고 뭐 하려면은 괜찮을라나? 그래 근데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네. 많지는 않고 왜 빠게? 왜 빠게? 아, 좀 말투가 살짝 연기톤 엮여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뭐 컨셉에 갇힌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아 좀 무섭기도 하고 살짝 역겹기도 하고 죄송해요. 아니 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이상해? 오늘 네. 뭐 어떤데? 그 가오 뭐 좀 멋있는 척하고 뭐 여친이 보고 있어요 어디 방송에서? 뭐 왜 이래요? 왜 이래? 아니 오늘 내가 좀 이상한가요? 왜 그런 거지? 똥가오를 좀 잡아야 제가 오늘? 아 개역겹다고? 내가 진짜 신경정신과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좀 받을까요? 뇌를 좀 열어갖고 전두엽을 열어갖고 치료를 받을까요? 아 그 정도면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아까 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존나 1도 공감이 안 가. 난 그냥 편하게 내 방송을 진행하는 거거든. 네. 근데 너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 어 공감을 한다는 거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잖아 내 방송에. 어 미친놈 같아요? 아 말투가 좀 느끼합니까? 아 그래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구요.
예? 잊지 마세요. 우린 모두 당신의 편이에요. 못 먹어서 그럼. 내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오늘 진짜 휴방 개마려웠어요. 예. 근데 억지로 방송하는 듯하게 보이진 않으려고 공지를 한번 썼고요. 근데 나름 노력하려고 하는데 방송이 오늘 존나게 싫더라고. 아, 왜냐면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화요일 날 하루 쉬었어야 됐어.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근데 어제 방송하고 나서 퐁당퐁당을 하면 안 돼. 난 그 방송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쉬려면은 만약에 일주일에 이틀 쉬면은 월, 화, 수, 목, 금 어? 이렇게 방송하고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 그리고 화요일 날 쉬고 수요일 날 방송하고 목요일 날 쉬고 퐁당퐁당 이게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렇게 오늘 희망 안 하고 켜줘서 너무 좋다. 아까 다들 너무 이게 오히려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리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뭔가 첫 단추부터 잘못 게임해진 것 같아. 왜? 내가 뭐 말만 할 때마다 아 좀 씨발 닥쳐 닥치라 하면서 막 나한테 뭐 이렇게 너무 화를 많이 내 사람들이. 그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해요 오늘? 에? 아 왜 이렇게 저한테 지랄하세요? 내가 오늘 예민해서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화해하자. 손 내미세요. 화해. 아니 너가 제 3자로서 봐봐. 내가 누가 이상하냐? 이 사람도 이상해. 내가 이상해. 솔직히 진짜 진짜. 나야? 아, 나 마음 아파. 오빠 왜 그래? 아, 내가 이상해?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 좀 피곤했어. 이색이 오늘 왜 이러지? 오빠. 응? 우리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어때? 진짜 맛있겠다. 관자 그치? 아 오늘 텐션이 좆같다고 어제부터 예민했었다고. 그럴수록 즐겨야지. 마귀가 끼신 겁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건 나기 때문에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고 예, 오늘 예민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안 보여드릴 테니까 채팅창에서 찐따지거리 하지 말고 억까하지 마십시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도 방송 켰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제 도리이기 때문에 예, 정신 차리고 가기 전에 예, 절반만 채우세요. 저거 절반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 사랑해. 예. 나도 하면서 이거요. 이거 위에 거. 예. 옳지. 차라리 옳지. 주영이 눈 위로 뜰 때 개기억 누. 100개 아닌가? 어떻게 수요일을 어떻게 했지? 83개인데? 이거에 맞네. 꽝. 내일은 스테비아 설탕물 먹어야겠다.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맞다. 집에 스테비아 토마토가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모짜렐라 치즈를 사서 그 카프레제 샐러드도 할게요. 그게 뭐야? 쪼개?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그게 뭐야? 그게 뭔데? 아 이따 먹어 그냥. 뭐 집에서 뭘 좀 갖고 왔어? 응 그거 뭐지 스테비아 토마토가 맛있길래 좀 갖고 왔어. 카프리상이요? 넹. 뭘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네, 카포에라 치즈를 좀 갖고 왔대요. 카포에라 치즈. 네. 나 금 소주절 아니야. 이거에 맞네. 꽝 좀 주접이다. 그냥 토마토랑 치즈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 근데 카푸킥이요? 억까하지 맙시다. 이런 걸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얘가 굉장히 좀 저 애가 그런 게 좋다는 거예요. 싹싹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카포에라 치즈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죄송한데 응? 본인이 저 억까 좀 하지 마세요. 진짜 확 진짜 조그만 게 진짜 조그맣네. 아니 내 안진키랑 비슷하잖아 이거. 뭔 일이야? 이러 선 거야? 근데 내가 이러 선 거야? 어. 진짜 조그맣네. 이렇게 개 조그맣냐 너? 아 그리고 살짝 해명하자면 생각해보니까 난 금수저가 아니야. 근데 이제 금수저 썰이 돌기 시작한 게 어떤 BJ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거야. 또한 오늘 방송 야무지게 달려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영이 이제 주영이의 부모님이 잘 사는 거는 부모님이 잘 사는 거지 얘가 잘 사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멋지신 분들이야.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죠. 아 우리 403이도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다 403. 고맙습니다. 근데 너가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네. 진짜 힘들어졌어 경제적으로.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을 했다든지 뭐 주식을 했는데 존나 막 완전 네 돈까지 싹 다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집이 막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는 굉장히 안 좋은 그 현실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네가 SOS를 청한 거야. 아빠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어떡해. 그럼 아버지는 어디까지 해주실까? 바로 이혼해줄게. 아 진짜로? 아 아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네가 SOS를 청했어. 아 만약에 내가 너무 같이 살고 싶어서 SOS를 청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그런 알지? 그 잃어놓고도 그런 사람들이 헛 자존심 부리는 거. 그것만 아니면 아빠 도와줄 것 같아. 아 진짜? 근데 헛 자존심 부리는 아버지가 구제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 저 뭐 주영이가 금액에 따라 그렇겠지.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랑 나랑 결혼을 했다고 쳐. 근데 진짜 돈이 없어. 어? 그러면은 내가 아, 야 주영아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아버지한테 좀 도움 좀 요청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진짜 금수저인지 확인하려면 할아버지가 부자면 그 집은 진짜 부자인. 아니지. 할아버지가 부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낙가무라야. 그게 뭔 말이냐면 이 친일파여갖고 친일파나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관련 없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다 가난했고 했는데 우리 아빠가 10대 때부터 마장동 그 뭐지 그 우시장 있잖아. 그 고기 시장 거기서 밑바닥부터 해서 아빠는 20살에 이제 가게를 차리셨지. 그리고 두 개 세 개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빠 그냥 쉬시면서 골프 여행 다니시는 거야. 71년생이셔. 젊으신데 벌써부터 이게 여유를 즐기면서 다니시는 거지. 멋있는 거지. 엄마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게를 세 개 운영하고 계시고. 완전 고기 수저네. 그 정도. 그래. 너는 재산이 그럼 어떻게 돼 있니? 나 재산? 아이고 우리 카페맨이 또 200개. 너무 고맙다 카페맨. 아이고 그래도 좀 숨통 좀 트인다. 근수저네 근수저. 형님 오늘 코스트코 방송 야무지게 부탁드립니다. 나도 야무지게. 아이고 새콤입니다. 아유 고맙다. 500개를 또 이렇게. 역시 우리 방송은 진짜 큰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성들. 그럼 가게 이름이 장가인가요? 장가. 그 뭔지 모르지. 몰라서 지금 왕따 당한 거야. 뭔데? 이태원 클래스 안 보셨어요? 이태원 클래스는 나는 되게 오그라들고 재밌대가리가 없더라. 나도 사실 안 봤어. 근데 이제 알기만 해. 아 그래? 유튜브로 봐서. 너 저거 봤냐? 수리남 봤니? 아 수리남 좀 보다가 졸았어요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수리남도 몰라? 봤다고. 근데 보다 졸았다고. 거기 홍어 나오잖아. 우리 엄마가 홍어 가게 사장님이라서 또 친근감 느끼면서 봤지. 그렇구만. 저는 다 봤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일단은 오늘 이렇게 쿡방이랑 이런 것도 좀 저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고 저도 좀 정신 차리고 아마 밖에 바람 좀 쐬고 차 안에 타가지고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정신도 깨어나고 할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커피를 한 잔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커피를 한 잔 때려야 돼. 왜냐면 내가 오늘 희한하게 피곤합니다. 아니 잠을 잘 만큼 잤는데 왜 이러지? 몸이 병신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 예, 좀 뭔가 피곤하고 그냥 괜히 그냥 막 그러네. 미안합니다. 이거에 반대. 카페부터 가자. 그래. 원이 고맙다. 하이테이블? 가자. 하이테이블 가자. 하이테이블 가가지고 헤이즐넛. 헤이즐넛.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 절반만. 이거에 맞네. 아이고 우리 원이 고맙다. 감사합니다. 많이 자도 피곤해진다. 시간 불규칙할수록 심하다고. 불규칙한 생활이 내 그거네. 건강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맞네. 감사합니다. 원이 고맙다. 이런 개새끼 기운. 그래서 운동하라고요. 그 하나만 한 얘기 같아요. 저는 팔토시 개기였네요. 또 산 거 봐. 아 이거요? 이건 저기 이제 내년 여름 전까지 다시 하얘집니다. 네. 바이크를 많이 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원래 하얀 사람들 다시 돌아오더라. 나도 항상 타도 돌아와. 그래요. 팔뚝 왜요? 족간지에요? 형나 20kg 도전 중인데 같이 운동하자. 마이너스 20kg 도전이야? 너 많이 해라. 성공하면 축하해드릴게요. 너 많이 해. 형은 안 한다. 이거에 반대. 꽝. 곤약이. 감사합니다. 곤약이 역펜 나왔네. 야 얘 뭐 이렇게 많이 빼. 뭐 잘 걸린다 오늘. 역펜. 곤약아 고맙다. 곤약이 600몇 개 만에 지금 역펜이랑 방세를 뽑았네? 확률이 이상하게 된 건가? 뭔가 확률이 고장난 것 같아. 600개 만에 이렇게 빨리 뽑다니 날이네 진짜. 뭐 정리? 뭐? 아니에요. 심심해서? 네. 낙서하려고? 아니요 여기다 레시피까지 쓸라 했어요. 레시피? 코트 선생 한 끼. 조영아 오늘은 나 좀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리고 네 차 몰다가 사고 나면은 그거 누구나 보. 아 누구나 보험이야? 25세 이상. 아 진짜? 오 야무지네. 그래도 네가 운전 좀 해. 고모가 보험왕이셔서 운전해 줘. 해주세요 해봐. 아니 네가 해 줘. 조영아 해주면 안 될까? 오빠 좀 피곤하네 이렇게. 그래 해줘. 해 줘. 야 좀만 이따 나가자. 내 담배 좀 담배 좀 줘봐. 우리 매니저니까. 우리. 매니저면 나 얻는 게 뭐야? 이거에 반대. 너가 얻는 거? 10대 병진 새끼야 다시 나와봐라. 그래서 너가 얻는 거는 뭐 원하고 온 거야? 아니. 아니 뭐 너 다음에 뭐 너 컨텐츠 같은 거 있으면 나 불러줘. 제주도 26일부터. 제주도 26일이면 아무튼 다음 날이잖아. 네. 그날 뭐 제주도 가자고? 네, 아니면 27일에 가자고. 누구? 윤태훈이랑 김주영. 그리고 또 각 잡네. 또 각 잡어. 이게 왜 각이야? 이미 나 좀 많이 떨어졌어. 나한테 그래. 선 지켜줘요. 제발 DM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서 어제 그랬던 거구나. 어제 방송하는데. 랄프님한테 이제 스케줄 확인을 했죠. 오빠 가자 간다고 해놓고 왜? 그러니까 나는 아니 나 뭘 간다 그래?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 저번에 방송에서 결국은 간다 했어. 아 그건 그냥 뭐 저기 그냥 막 너스레 떨고 그랬던 거지. 근데 어떻게 역시나. 근데 그걸 이미 쓴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 그때 너한테. 알겠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같이 가자고 해야겠다. 이거에 맞네. 물어봐야겠다. 꽝. 아이고 아쉽네. 너 네 방송에서 이미 정해졌다 그랬니? 이미 정해졌다며. 나 어제 뭔 소린가 했다. 그래? 정해졌어.
정해졌다. 그래 가자. 가. 가자. 제주도 간지 진짜 오래됐다. 제주도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왔었는데. 가자 가. 이거에 반대. 꽝 나온다. 이제 기웃 기웃. 제주도 가지 뭐. 마지못해 가는 척. 아 이게 좀 재수없군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난 좋아. 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다. 나 또 열받으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중화작용 잘해주네. 그 여러분들이랑 오늘 자꾸 막 싸울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로 예. 움직이게 하네. 영부인 디귿 디귿. 예예예. 쌈배한테 피겠습니다. 이거에 반대. 꽝 제발 제발. 이거에 반대. 예. 이거에 반대. 꽝 우리 오빠랑 여행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뭣도 아닌 형이 왜 마지못해 행동해. 알았어 시원해. 미안해. 아니야 그래 뭐 나 같은 놈이 뭐. 아니야 오빠가 나랑 같이 가줘서 너무 좋은데. 나 오빠랑 저 가고 싶었어 옛날부터 말했잖아. 그치? 아미소 디프리 때부터 꽝, 내가 계속 가고 싶다 했잖아. 놀래지, 형. 그래 알겠어 알겠어. 담배 한대 피고 예 그러고 저 슬슬 출발할 준비 한번 해볼게요. 그 비행기도 대한항공 거기 비즈니스석 있잖아. 뭐라 하지? 그 프레지티 뭐야? 거기로 했어. 넓은 거. 오빠는 편하게 가시라고. 나는 이제 일반석. 왜냐면 이제 가는 길에 리아주와 데리고 가야 되거든. 아, 그 제 강아지들. 프레스티지 맞아요. 그 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반대. 식사 데이트. 레시 형 진짜 오바다 안 주면 개새끼야. 아니 오늘 뭐야? 확률 조작됐나?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와?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오늘? 계속 나오네? 존나 퍼주네? 아니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확률 그대로인가? 아니 왜 뭐야? 랄프가 바꿔놓고 나갔나? 잠깐만. 와 진짜 이 정도면 로또 사야 될 것 같네. 꽝 리유리움 부럽다. 아이 개 많이 나오네. 식대가 나온다고? 식대 개 부럽다 개야. 쩐다 나도 부럽다. 아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나야나. 그래 일단은 여러분 일단 그러면 신흥비가 일단 식대를 뽑았으니까 식대 저 물어볼게. 신흥비 뭐 저 진짜로 할 거야? 신흥비 할 거야? 하실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걸로 교체할 거야? 뭐 난 상관없어. 난 괜찮아. 난 진짜 상관없어. 자 본인이 된 게 아닌데 자꾸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야지 이러면 진짜 예 묵혀놔도 되냐고? 면치기 후에 가오 직권 묵혀놓기까지 그래? 유효기간이 있냐는 말인 것 같은데. 굳이 아니 그대로인데 그대로인데 역펜 1퍼 방셀 1퍼 의첸 0.7 섹시댄스 0.7 식사데이트 0.5 이거 예반데. 이상하다. 룰렛 꺼버릴까 그냥? 이번 연도 안에 쓰게 해줘 기읍 기읍. 그래 이번 연도 얼마 안 남긴 했다. 신흥비 묵혀놓는다. 이번 달 안 했어 응비야. 그리고 아침에 어제도 뽑았는데 내 계정이 신내림 받았네. 그니까 어제도 뽑았다가 제 방셀 저걸로 바꿨었거든. 응기야 이번 달 안으로 써라. 이번 달 안으로 저기 할게. 이럴 때 사진 어떤 거 띄우십니까? 아 여기? 아 저 해드리려고 여기 근데. 이렇게 네. 띄우는 거야. 중캐다 기읍 기읍.
나는 룰렛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그거야. 그 아 준영이 얼굴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어요. 어 그래서 좀 더 와. 좀 여기 보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저기야 만약에 만 개를 한꺼번에 싸갖고 식대를 하게 된다. 그럼 방송을 안 켜놓고 이제 미슐랭 3스타 라이언 같은 데 가서 같이 밥 먹기. 2만 개를 한꺼번에 싸가지고 식대를 뽑는다. 한 방권이야. 만 개짜리는 방송 켜놓고 아 방송 꺼놓고 2만 개짜리 방송 꺼놓고 아 켜놓고 나는 한 번도 식대 안 해봤는데 나랑 식대 방송 키고 먹어요? 아니 이제 네가 이렇게 해서 뽑은 거는 그거는 이제 네 자유야. 근데 이제 그 미슐랭은 안 가는 거지. 청라에서 먹는 거지 뭐. 청라까지 와야 해? 그지 와야지. 그래야 내가 운전하면서 아 그치 배고프다. 어우 나 담배 냄새가 너무 좋아. 끌게 바로 꺼줄게. 다 핀 거 알고 말한 거야. 미안하다. 근데 나는 약간 나 내 동생이다. 내 친구들 다 담배 피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약간 술 먹을 때도 담배 필 때 따라가고 그래 무조건. 여자와 아니에요. 나 옛날부터 이건 방송에서 얘기했어. 그래 얘는 흡연실에서 이러고 막 냄새 맡는 애야. 말레비노 피읍 바로 까. 만렙이야 나. 나도 좀 경험치가 쌓였나봐. 왜? 그냥 저 뭐야 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먹을 수 있다 이거지. 죄송하지만 이미 끌려고 준비하길래 말한 건데요. 절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너가 날 배려해 준 거구나.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랑 저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좀 짜증나요 계속. 그래. 매너남 윤태훈. 다 아는 척. 여자를 다 자기가 쥐락펴락 하는 척. 그런 게 너무 역겨워요. 이런 억까 토크 좋다. 억까? 진심이니까요. 억까 토크 좋다. 자기가 몸하면 여자 딱 보인다고 스텝 1이다 2다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런다 저런다. 문태훈 그는 주먹이 온다. 그럴 거면 아주 좋은 여자만 골라서 잘 만나시겠어요. 아주. 다음이요. 왜요? 아니요. 윤태훈이 이걸 참아? 또 뭐 잡혔어? 제가 뭐 실수했나요? 아니 실수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 나 입이 왜 이렇게 텁텁하고 저도요! 입 존나 텁텁하네. 그래서 저 아까부터 이러고 있는데? 아 그리고 어제는 말하다가 밥알이 튀어나오더라고 입안에서. 현미밥알이 튀어나오더라고. 현미밥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편두결석인가? 말 많이 하면 그런가 봐. 맞아. 햄스터 노. 나가실까요? 우리 훈이? 방송 좀 세팅 좀 해와라 그러면. 저 다 있거든? 저 해가지고 쓱 저기 한번 눌러봐. 미들 매니저니까 매니저한테 좀 시켜야지. 매니저 일당 얼마인가요? 그냥 저기 저 재능 기부로다가 불렀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가 방송에 성의가 없어 보이나요? 온라인님? 근데 이렇게 방송하기 싫어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여주네. 저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거는 방송 시작 버튼 누르고 나서부터는 저는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재미를 드려야겠다. 처음부터는 이제 좀 예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오늘 같은 날은. 이거는 잘못 산 거야. 이거는 아니야. 다른 걸 좀
가지고 오겠니? 이거 다이소 거야. 5,000원짜리. 사진. 그래 그래 이거야. 세팅 좀 해라. 주영이 이거로. 아이고 3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수님께서 나이다 나이다. 여자 시키는 거 족같아요? 좀 참으세요.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형 방송 보니까 힐링 된다. 예, 우리 콧박이들이 워낙 스윗하셔갖고 여자 앞에서 쩔쩔 매면서 제가 할게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주영이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일마가 좀 편해갖고요. 예. 얼굴 발로 차도 되나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잘했네. 방제 좀 바꿀래? 아 방제가 악마를 보았다고 돼 있네. 방제는 방제 뭘로 할까? 비서로서 또 방제 한번 저기 해봐봐요. 주님 곁으로 방제 정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방제 추천할 때 존나 웃겨. 코주부 여행? 이거 하자. 신부 수업. 신부 수업으로. 그치 얘 존나 귀엽지. 쪼꼬매갖고. 너 뭐 닮았단 얘기 많이 듣냐? 홍현이요. 아니 홍현이 말고. 저요 수달 바람지. 아니 솔직히 주영이는 내가 홍현이 씨한테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홍현이 씨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난 진짜로 주영이가 럭키 혼영 홍현이라고 생각해. 한 7강쯤 된다고 생각해. 올라프. 문채원. 약간 다람쥐 햄스터상이야. 그지? 럭키 홍현이 얼럭키 문채원. 너희는 금융인 우선 10개 감사합니다. 왜 이래? 럭키 홍현이 얼럭키 문채원. 두 개가 나오네? 왜 두 개가 나올까? 제가 확인할게요. 저 믿으세요. 알아서 해봐. 주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인님? 아 예 주인님. 야 비서랑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제 대표님이라고 해야지. 대표야. 대표님. 대표님. 주인님이래. 취향이 약간 그런 쪽이었어? 아니요. 주인님은 좀 뭔가 야릇하다. 주인님. 됐어요. 다 했어? 네, 뭘 할 줄 몰라요. 그게 된 것 같아요. 방송 키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앉아. 잠깐 앉아. 좀만 이따 가자. 아, 입이 텁텁해서 빨리 그거 먹고 싶은데. 커피. 커피? 응. 커피 마시면 입이 더 텁텁하지. 그런가? 오늘도 네 벤스를 좀 타보는 부분인가? 응. A클래스가 되게 괜찮더라. 그 벤츠 자체가 차를 잘 만든다. 맞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독일 3사 탄다 그러면은 BM 탈 거예요? 아우디 탈 거예요? 벤츠 탈 거예요? 요즘엔 벤츠죠. 벤츠죠? 요즘에는 네. 벤츠가 그거죠. 그리고 A가 원래 해치백만 있다가 세단 나오고 나서 엄청 좋아졌어요. 해치백 아니요 세단이에요. 세단. 신형이 나왔어. 그리고 제가 이전에 BMW 탔거든요? 진짜 벤츠가 훨씬 좋아요. 아우 진짜로? 제 이전에 520D 탔는데 그거보다 이 엄청 좋아 이게. 소데스까 소데스네. 예. 요즘 또 근데 BM 같은 게 요즘에 힙합 하는 사람들이 BM 많이 타더라. 몰라 나는.
근데 난 지금 만족해. 너무 좋아. 나한테 딱 맞아. 뭐가? 그 크기라든지 그런 게. 그 밟을 때 이런 게. BMW 너무 무거웠어. 내가 느끼기에. 차를 아주 차를 좀 잘 아나 보다. 잘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제 벤츠 처음 타봐. 그리고 A 타면서 부심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빠 것도 CLS450 그건데 그것도 보면은 되게 그거 했어. 이전에 520D 탈 때 난 무겁게 느꼈어. 내 몸에 비해서. 그냥 물소리 났어. 그러면은 너가 만약에 뭐 결혼한다고 치면은 아버지가 뭐 뭘 해주실라나? 내가 그걸 왜 오빠한테 말해야 돼? 궁금해서. 큰딸 아니야? 큰딸이야. 아니, 아니, 아빠는 아빠고 난 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질문이 좀 저급했나요?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좀 제가 좀 질문이 너무 천박하고. 아니 천박하진 않았어. 너무 세속적이었어. 미안해요. 노골적이었지. 그냥 그 정도. 예. 미안합니다. 코트 형 랄프 없는 날 일일 비서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뭐지? 아 원래 너는 조심해야겠다. 말을 철구 덕구 건지. 그렇지. 아니다 너 가라. 아 여기서 두 번 들릴 거야. 여기. 건방진자. 핸드폰 거 아예 잠깐 꺼놓을게요. 이따 켤게요. 너 한번 봐준다. 난 이해를 못했어. 다행이다. 우리 몇 분 정도에 나갈 거예요? 아 마장동 출신 아버님인데 딸한테 잘못하면 아버님 현직 복귀하신다. 아 우리 참고로 우리 고모부랑 다 마장동에 계세요. 아 진짜 그러면 고모부랑 다 마장동에 그 라인 가면은 거기 마장동에 거의 내가 조카한 뱅키로 나는 마장동에 전설 있잖아. 뭐 있어? 조폭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 가게 세도 좀 받고 자리세 같은 거 받으려고 갔더니 조폭들 도륙 내버렸다 그러잖아. 그건 뭐야? 칼을 잘 쓰니까.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아빠가 진짜 나를 엄청 사랑해. 모든 아빠는 자식을 사랑하겠지만 난 진짜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주셨어. 그럼 너랑 만약에 결혼하면 진짜 네 말 잘 들어야겠다. 왜? 아버지께서 진짜 크게 대노하시면은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근데 삼천 세카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프리해 우리 집이. 지금 부모님 이혼하시고 되게 각자의 삶을 되게 멋있게 살고 계시거든? 그래서 내 삶도 그만큼 멋있어지길 원하셔.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요. 마음이 여유롭잖아. 나 이 말 너무 좋아. 고마워. 내가 한창 힘들 때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 그 말 많이 들었어.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방치시켜놨지. 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래도 오빠는 지금 이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 너무 다행이다, 그치? 그래도 방치해놓고 완전 탈선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인터넷 방송 쪽으로 흘러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인 혹시 것이죠. 혹시 오늘 MT 갈 예정입니까? 갈 생각 있으면 눈을 깜빡여주세요. 이것저것 다해요. 둘 오늘 MT 말고 MT 말고 호텔도 가세요. 초딩이 뭘까? 말하는 거 존나 웃기네. 혹시 오늘 MT 갈 예정이에요 형님? 곧 갈 생각 있으면 MT 갈 예정입니까? 갈 생각 있으면 호텔도 괜찮죠. 이것저것 다해요. 둘 오늘 MT 말고 호텔도 새끼. 괜찮죠. 키우. 에휴 이 새끼야. 김봉준 탄핵이래. 닉님. 근데 우리 오이도 대첩 이후로 나 좀 점점 좀 얼굴 괜찮아지지 않아? 네 얼굴이 괜찮아졌다고? 뭐 오이도 대첩 때 진짜 못생겼더라. 그냥 똑같은데. 아 그때 진짜 못생기긴 했었어. 그때 심했지. 왜냐면 그때 노래 연습만 할 줄 알고 완전 화장도 잘 안 하고 막 이러고. 티도 무슨 저 뭐 이상한 박시한 티셔츠 입고 왔는데
색깔도 좀 회색 톤에다가 누리끼 어 좀 그만해 그런 거 입고 와갖고 그만해 그때 되게 별로긴 했었어. 넌 지금도 별로야. 그만해. 아니 왜 남의 결을 봐? 오빠 한번 보여드려봐. 근데 그걸 좋아하잖아. 아니 왜 보여주라고? 아니 털 이쁘게 났잖아. 하지 마. 왜 벌려?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이상. 아니 그 겨드랑이를 왜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면 되지. 겨드랑이 이렇게 벌리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존나 당황스럽네. 내가 본 걸 보여드려. 아니 손길이 왜 그래? 아니 겨드랑이 이렇게 벌리네. 어 놀래라. 놀랬어요? 놀랬지. Fucking disgusting. 재판 가져와. 재판은 좀 잘 익었나 확인해. 제주도는 자주 좀 가니? 자주 못 가.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아 진짜? 좀 많이 바뀌었니 거기? 몰라. 나는 20살 넘어서 가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로? 응. 잠시만 목소리 무슨 일이야? 왜 목소리 왜? 아니 내가 좀 피곤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 예. 미안합니다. 예.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은 이 목소리 좋아하더라고. 커피 좀 먹으러 가자. 여러... 존나 시끄럽네. 뭐... 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7,000개까지 117개 남았습니다. 또 장 보려면 또 장도 보고 해야지. 가.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방송 저기 방송 저 그대로 채널 고정하세요. 내가 1층으로 그때처럼 내려갈 테니까. 아, 내 마스크 좀 챙겨 줄래? 마스크가 있어 봤어. 아, 너 그래? 그 넘길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보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지가 챙기면 되지. 아이 비서잖아요. 비서는 비서의 역할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장님. 대표님. 자 넘길게요. 이거 5분 이렇게 해놓고 맞지? 하고 얘는